집에서 4K에 120인치 화면. 한낮에도 이렇게 잘 보인다고? 뽁!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TV 대신 쓸 수 있을까 해서 사본 삼성의 초단초점 프로젝터 후기.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단초점 프로젝터는 설치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빔 프로젝터라서 켜지는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9초 정도면 켜져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매우 익숙한 삼성의 스마트 TV OS가 내장되어 있어서 앱 설치가 자유롭고 에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미러링도 잘 됩니다. 내장된 OS 덕분에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동이 가능해서 다른 기기들과 함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시네마 모드. 최대 120인치까지 늘어나는 대화면으로 거실벽을 채울 수 있는데 최신 영화를 볼 게 아니라면 이제 전혀 극장에 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담요 호출까지 가능한 최고의 프라이빗 영화관입니다. 아주 자잘한 무늬가 있는 벽지에 쐈는데도 2m 정도의 거리만 확보된다면 벽지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지만 않는다면 화질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절대 TV만큼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색감이나 화질도 훌륭하고 큰 화면 덕분에 감탄하면서 보게 됩니다. 전용 스크린까지 썼으면 화질이 더 좋아졌겠지만 몇 달 써보니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터는 사실 친구 집에 있는 걸 먼저 보고 괜찮다 싶어서 따라 구매한 건데 가장 큰 이유가 스피커였습니다. 우퍼가 탑재된 30W 출력의 스피커가 집안 곳곳으로 소리를 아주 잘 퍼뜨려줍니다. 개인적으로는 20만원짜리 하만카돈 스피커보다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는 생각입니다. 내장 스피커치고 꽤 울려주는 우퍼 덕분에 밤에는 영화관처럼 즐길 수 있고 낮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집을 카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덕분에 빔 사용률의 70%는 영상이 아니라 음악 감상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빔이니까 소음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차피 멀리 두고 쓰는 물건이기도 하고 영상이나 음악 틀어놓으면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플스나 PC를 연결하면 엄청난 크기의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빔에서 게임 모드도 지원하고 생각보다 인풋렉도 적어서 빡센 경쟁 FPS나 격투 게임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게임을 즐기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TV를 빔으로 바꾸고 나서 가장 만족감이 큰 부분을 생각해보면 빔이 바꿔주는 공간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TV는 TV를 보고 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빔 덕분에 거실 공간이 낮에는 카페로 밤에는 펍이나 영화관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쓰지 않을 때에도 TV가 있을 때보다 거실이 한결 여유롭다는 점까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칭찬은 여기까지 해두고 정말 광고처럼 낮에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까? 아니요. 너무 빡센 배트를 붙인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최대한 제가 실생활에서 체감한 그대로의 느낌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카메라에 찍힌 것보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 1.5배 정도 더 잘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 정도나 뉴스 정도는 화질 별로 신경 안 쓰고 보다 보면 그냥 적응돼서 괜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TV를 대신해서 쓴다는 가정하에 낮에도 진짜 볼만하냐, 밝은 환경에서도 각 잡고 넷플릭스를 볼 수 있냐, 역시 거기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벽 말고 전용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더 밝기가 높은 고급형 빔을 사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중고급형의 80인치대 TV를 사는 게 만족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쓰고 있는 이 빔 프로젝터만의 단점인데 광고 이미지에서는 120인치 화면을 만들기 위해선 벽과의 거리를 41cm 정도 떼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41cm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힌 상태로 빔을 샀는데 실제로 벽과 41cm를 띄워놨을 때 남는 공간입니다. 누워봅니다. 꽤 안락합니다. 안 그래도 좁은 거실 공간을 낭비하는 의미 없는 데드존이 생겼습니다. 뭐 여백임이라고 애써 위로하면서 그래도 이제 만족스러운 120인치 화면을 마주... 뭐 예상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빔을 뒤로 빼서 화면을 키울수록 화면은 천장과 가까워집니다. 화면 높이를 내릴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앞다리가 있지만 수평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화면이 화성으로 가는 걸 막으려면 애초에 낮은 수납장을 쓰던지 아니면 수납장 다리를 썰던지 저처럼 타협해서 110인치 밑으로 화면을 줄여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뜸 벽에서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수납장은 술 먹고 돌아댕기다 발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조금만 툭 쳐도 이렇게 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미세하게 다시 맞추는 것도 은근히 일입니다.
요즘 빔 프로젝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서 사봤는데 밝은 환경에서나 낮에 TV를 주로 본다면 아직 빔을 가지고 TV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색감이 정말 좋아졌고 어두운 곳에서 볼 때는 TV 생각 안 날 정도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공간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바꿔준다는 점이 TV가 주지 못하는 빔 프로젝터만의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모델을 구매 예정이시라면 수납장 높이는 꼭 미리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출시가는 449만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오픈마켓가는 210만원대, 중고 미개봉 시세는 180만원대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끝.